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가장 추천해드리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를 틀어서 놓으신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파워점 먼저 보여드릴게요. 뒷다리 느낌 자체가 다르죠? 일단 맞는 임팩트 자체가 다릅니다. 혹시 이경화자입니다. 자, 앞손이 세계를 제패한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복싱을 해보신 분이라면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앞손은 정말 최상, 가장 자연스럽고 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서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앞손의 목적성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거리를 맞추기 위해, 두 번째,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네 번째,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입니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상대방의 리듬을 없애고요,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신속한 타이밍과 강한 데미지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타이밍을 만드는 이 앞손,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ll trying to measure. Under a minute remaining in the second as Mayweather pops. Logie almost confused now. Again, I think he's so frustrated. He's trying to lure Floyd in, and then he wants to throw a big counter, but it goes up. 자, 앞손 하면 가장 빠르게 생각하는 게 잽이죠. 잽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파이팅 자세를 잡습니다. 파이팅 자세를 잡은 순간에 우리가 잽을 칠 때는 상대방을 강하게 맞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쉽게 설명해서 상대방의 얼굴에 맞춰주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굳이 머릿속으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죠. 상대방을 강하게 맞춰야 되겠다. 그 순간 동작이 커지게 되면서 상대방은 나의 주문을 인지하게 됩니다. 뇌가 인지되는 그런 충격들은 데미지를 최소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보이게 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빠르고 느리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에요. 리듬을 잡으면서 타이밍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앞손을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대로 살짝 허리만 틀어준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너클파크 부분에 상대방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잽 들어가면 스텝과 같이 이용해 잽, 허리만 잽, 톡, 잽, 톡, 이런 느낌으로 허리를 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스텝, 저번 시간에 배운 스텝을 이용해서 하나 하면 허리, 둘, 그대로 하나, 허리, 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제일 큰 포인트는 상대방이 눈치가 채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큰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하게 이 상태에서 팔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이용해서 허리, 끝, 허리, 끝,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눈치채지 못하는 데미지를 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샌드백을 만약에 앞으로 준다고 해도 잽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빨리 치는 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잽을 빨리 치는, 빨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힘을 빼고 맞춰주는 거, 또 리듬 잡는 거. 몸을, 허리를 실어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잽의 포인트입니다.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앞손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리예요. 나의 거리를 잡을 수 있어야 내가 안 맞고 상대방을 때릴 수 있고요, 내가 맞지 않아야 밸런스도 무너지지 않고 리듬도 무너지지 않고 타이밍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나의 거리를 쉽게 설명을 해서, 나의 거리는 앞손을 쭉 뻗을 수 있는 이 거리가 나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카운터 펀치는 이 앞손의 거리가 맞을 때 그대로 허리를 회전시키면서 내 몸 밸런스를 잡으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카운터 펀치죠. 이 카운터 펀치를 맞추려면 거리가 잡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잡으려고 하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점핑 스텝으로 밸런스를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움직임이 돼요. 몸의 힘은 다 뺀 상태로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클 파트로 쭉쭉쭉쭉 하나 둘 셋, 거리를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나한테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워킹으로 많이 들어요. 워킹. 어떤 식으로도 나의 거리를 잡고 이 앞선의 거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키워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선의 거리, 항상 복싱은 단타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연속적인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차례 더 이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내 거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한 번 더 잡고 밸런스를 잡고 내 리듬을 잡아주는 이런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타 속에서도 툭툭툭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밸런스 속에서 리듬이 생기고 거리를 잡게 되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선을 통한 다양한 공격 루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앞선 잽, 일잽 바로 나의 정면으로 들어오는 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된 동작과 공격은 상대방한테 나의 공격을 인지하고 적응하기 쉽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링에서는 속여야 되고 사기를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공격은 훅 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앞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동작이에요. 상대방을 보내버리기 위한, 쓰러뜨리기 위한 동작이 아닙니다. 훅잽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카운터를 치기 위한 주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카운터를 만약에 내가 쳐야 되는데 손만 만약에 툭툭 나간다 하면 상대방의 반격이 더 들어오기 쉬울 거예요. 내가 주먹에 힘을 실을 수 없으면 몸에 힘을 빼고 힘을 실으려면 그대로 허리를 이용하면 돼요. 허리를 하나, 둘,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텝을 뛰면서도 앞손 회전을 하면서 툭툭 나가면서 칠 수도 있어야 돼요. 힘을 빼고 약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허리 그대로 다리를 묶인 상태에서 허리를 쳤을 때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가볍게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고 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훅잽 항상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앞손을 활용한 기술은 업잽입니다. 업잽은 어퍼잽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기술인데 상대방의 리듬을 순식간에 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타적인 공격입니다. 연속적인 공격이 아니라 단타적인 공격이에요. 자, 업잽을 치실 때는 손을 이런 식으로 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걸 더 추천해요.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상대방이 카바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바에 뚫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칼로 쑤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서 어잽을 들어갈 때는 무릎의 탄력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확 쑤시는 거예요.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되고 앞다리로 미는 게 아니라 뒷다리로 밀어주셔야 돼요. 슉슉 이런 느낌으로 펜시에 창을 찌르듯이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어잽이었습니다. 우리 복싱을 할 때는 공용루트가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도 있습니다. 위아래를 적절하게 속였을 때 굉장히 큰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It's a body to one, two to the body by Alvarez. Remember, Canelo said he's got to get to the body. 자, 바디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디잽에 대해서. 자, 우리가 바디잽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바디잽은 단타적인 바디잽. 상대방의 리듬을 끊을 때 사용하는 바디잽이에요. 그때는 나의 방어를 조금 더 신경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투가 들어올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툭 숙여주면서 찍어주는 거예요. 명치 부분을 움직이는 순간 뒷다리에 힘을 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대로 빠져주셔야 돼요. 다시 움직여주는 순간 툭툭툭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숙여주는 바디잽과 이용하기 위한 바디잽은 옆으로 살짝 숙여주셔야 돼요.
뭐를 이용해야 되냐? 무릎의 텐션, 탄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쭉 주다가도 물론 바디 한번 숙여주고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움직이고 훅! 그리고 무릎의 텐션, 탄력 옆으로 살짝 숙였다가 그 뜨는 힘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위아래 위, 위아래 위아래 훅! 이런 느낌으로 아래 위 텐션을 줘서 탄력을 이용한 바디잭과 단타, 상대방의 리듬을 끊기 위한 밑으로 숙여서 들어가는 바디잭, 두 가지 바디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퍼잽이에요. 어퍼잽, 말 그대로 어퍼, 어퍼입니다. Lead left hook around the guard, the right hand blocked by Canelo, but now. Oh, yeah, what the. 마찬가지로 어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짧은 주먹보다는 이번에는 어퍼를 이용한 콤비네이션을 들어갈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퍼챕을 칠 때도 팔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크게 빵 들어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팔만 푹 돌려주는 상태로 쳐주시는 거예요. 턱을 살짝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노하우는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쑤셔주세요. 그럼 더 잘 맞습니다, 주먹이. 이 상태에서 투를 치기 위한 리듬을 만들고 동작을 만들고 상대방 손에서 야! 야! 슈! 슈! 야!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는 어퍼잽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가장 추천해드리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파워잽입니다. 자, 랩도 다 좋습니다. 저도 제가 선수 시절에 이제 중량급을 뛰었었고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 잽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앞서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떻게 상대방의 리듬을 끊고 앞선으로 상대방을 다운시킨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골로프킨이 데이비드 루이를 상대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뭔가 핵심적인 걸 좀 얻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파워잽을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파워잽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스트레이트, 카운터 같은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주먹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되는 거는 리듬을 통해서 나의 몸을 씹는 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동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한 순간에서 그냥 우리 잽을 칠 때는 상대방이 그 다음 타를 읽고 나서 바로 카운터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워잽은 이거 하나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잽을 실을 때 이 상태에서 체중을 우측으로 잽이 나가는 방향으로 뻗어주면서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뒷다리 힘을 딱 줘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틀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파워잽 먼저 보여드릴게요. 뒷다리 딱! 느낌 자체가 다르죠? 일단 맞는 임팩트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리듬을 통해서 응용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잽 앞소요. 앞소.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툭 하다가 툭툭툭 체중만 허리만 돌려주고 쳐도 괜찮고요. 어쩌죠? 아니면 많이 한 몸인데요. 그 운동을 그 김영렬 관장이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요. 뒷다리 힘을 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큰 포인트는 앞다리로 들어가면 밸런스가 안 잡혀요. 뒷다리로 하나 딱 잡아줘요. 뒷다리 쓰고.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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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다리를 밀어주는 겁니다. 파워잽이었습니다.